이 작품은 한 6, 7년 전에 만들었던, 귀촌한 후에 만들었던 가시관이라는 예수님을 했는데, 이 머리 위에 씌워진 쇠로 된 가시관이 지금 어디 떨어지고 없네요. 찾아봐야 되겠네요. 지금 원본으로서 석고로 된 원본이에요. 이 뼈라는 주제 속에 골고다 뼈라는 뼈가 주목되죠. 뼈 속에 예수님의 두상 위에 가시관이 쓰여 있고, 뼈 안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함축돼서 그뼈 속으로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계단이 골고다 계단을 갖다가 포용시켜서 겉으로 그 뼛속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죠. 여기도 같은 골고다인데, 이건 브론즈로 이제 뜬 것인데, 여기도 계단을 이렇게 약간 리얼하게 이제 여기는 표현했고, 여기도 뼈가, 가는 뼈가 이렇게 브론즈로 뼈가 이렇게 돼서 십자가를 감고 있죠. 십자가 붙들고. 여기서는 이제 많이 단순화시켜서 뼈 내부를 파서 계단을 넣었어요. 그런데 작품이 대부분 계단과 뼈와 또 물감들이 많이 등장하죠. 이건 이제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진, 그 가시관이 얹혀지면은 이렇게 제목이 가시관이에요. 여기 이 가시관하고 좀또 다르죠. 이건 이미 한 20년 전에만 발표됐던 작품인데, 디리석 작품도 있고, 이건 원본 석고고. 여기 가시관은 많이, 여기서도 중앙에 계단이 있네요. 중앙에 계단이 있어서, 이건 디리석으로 이미 발표됐던 작품이에요. 20년 전에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더 계단이 넓으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그 계단 밖에가 인체로, 어깨 형상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죠. 내부로. 가슴 내부로 들어가서 뼈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고 예수님 형상이 되어 있는 작품이에요.